원디 엘리먼트에는 크게 이렇게 수동생성 방법과 자동생성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수동생성 방법은 노드 투 노드, 일일이 노드를 선택을 해서 메시를 생성을 할때 수동생성을 이용할 수 있고, 자동생성 방법은 예를 들어서 대량 생성, 그 원디 메시를 대량 생성해야 될때 커넥터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엘리먼트를 만들어 놓고, 원디 엘리먼트를 만들어 놓고 그 종류마다 구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 수동생성 방법이 원디 엘리먼트의 수동생성 방법부터 같이 알아보면, 일단 수동생성 할때 생성할 수 있는 엘리먼트의 종류 리디드, 뭐 RB3, 빔, 바, 로드가 있습니다. 리디드 같은 경우는 변이를 보통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볼팅 분이나 지금 찍어둔 노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그런 영역에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 RB3 같은 경우는 사중을 일정하게 분배해주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개의 노드 위치에 초하중, 특정 하중을 줘서 분포를 해주고 싶을 때 해당 옵션을 사용합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간단하게 어떠한 경우에 원디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2021부터 좀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같이 살펴보면 여기 상단에 모델 탭에 RB2가 있습니다. RB3도 동일하게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디펜던트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 디펜던트 노드 위치를 임의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노드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나 라인을 따라서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트 노드 위치를 자유롭게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는 게 해당 기능의 장점입니다. RB3뿐만 아니라 RB2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아까 엘리먼트, 셀렉터를 엘리먼트로 바꾸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편집하는 도구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구속 조건도 자유도도 바로 변경을 할수 있고, 바로 진행을 해보면 일단 위치는 우리 모델 브라우저의 모델 탭에 해당 아이콘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RB2, RB3, 리디드까지 이 아이콘에서 진행을 할수 있고, 여기서 RB2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툴바가 뜨고, 여기서 디펜던트 노드를 설정을 해주고, 인디펜던트 노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 그 인디펜던트 노드의 위치도 여기 뮤큘레이트 옵션을 통해서 자유롭게 변경을 할수 있고, 자유도도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RB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해당 예제를 가지고 저희 지금 빨간 색깔로 하이라이트 해놓았는데, 이 위치에 바로 저희 이번에 리디드 RB2 엘리먼트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파일 위치는 2-3 원디메시 폴더 안에 브라켓 컴프레서 FEA 세컨드.atm 파일 열어주세요. 모델 여시면 볼팅 위치가 한 4개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개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위치에 바로 저희 리지드 엘리먼트, 즉 RB2를 같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저희 패널이랑 상단에 있는 메뉴랑 같이 두개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모델 탭에서 RB2라는 옵션이 있는데, RB2의 조그만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RB3나 리디드 바디로도 저희는 RB2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옵션 두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2 이거 클릭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툴바가 하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일단 디펜던트 노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디펜던트 노드는 이 홀에
주변에 있는 모든 노드를 잡아줄 거고, 그럴 때 노드 하나 잡고 마우스 클릭해서 셀렉트 바이 페이스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면 여기 옵션에서 페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노드 대신 페이스를 기준으로 다시 디셀렉트한 RB2에서 텐던트 노드를 페이스로 바꿔서 이렇게 두셔도 되고, 옵션에서 노드 하나 잡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렉트 페이스로 잡아주시고 누르면 바로 잡힌 거 확인해 주시고 힙 펜던트 노드를 여기 가운데 생성된 해당 노드를 탭을 해주겠습니다. 색깔이 비슷해서 잘안 보이는데 힙 펜던트 노드가 선택이 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 152개의 노드가 잡혔다는 거고 해주신 게 있어서 답변 드리면 RB2가 리시즈랑 같은 거고 북한에 RB2랑 RB3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스크래치 파일 삭제하고 오셔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번 교육에서는 리시즈 파지 이런 건안쓸 거긴 해서 일단 따라 하시는 데는 보이셔도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계속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사용하셔야 되면 스크래치 파일 한번 지우고 들어가세요. 페이스 다시 인디펜던트 노드로 들어가서 인디펜던트 노드 잡아주시고 이거는 이게 보면 이건 대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이디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으면 노드 계속되고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니플레이트 옵션을 켜주시면 인디펜던트의 노드 할수 있습니다. 좌표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 옵션에서 축을 자유롭게 뚫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트 옵션 옆에 왼쪽에 보시면 D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자유도를 설정을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X, Y, Z는 X 병진, Y 병진, X 병진, G의 X 회전, Y 회전, Z 회전 이렇게 6개의 자유도를 고속을 전체적으로 할 거면 전체 클릭해주고 체크 버튼 누르면 자유도가 고속된 리디드가 생성이 되어 엘리먼트 다시 수정할 때는 엘리먼트를 셀렉트로 변경해주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RB2 같은 경우는 펜던트나 인디펜던트 자유도가 다 같이 가게 돼서 펜던트에서 자유도 옵션을 바꿔주시면 인디펜던트에도 가게 적용이 됩니다. 위에 리본 메뉴에서 생성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패널에서 생성하는 방법 또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1D 탭에서 여기 리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1D 탭에 리디드 버튼 클릭하시면
인디펜던트 노드랑 디펜던트 노드까지로 나뉘는데, 인디펜던트 노드에서 노드 잡고, 디펜던트 노드를 일단 저희가 특정 노드를 바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디펜던트 노드를 여러 개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 멀티플 노드로 변경을, 여기 그, 원통의 단면에 있는 모든 노드를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노드로 설정을 해주면 여러 개의 노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마우스 좌클릭해서 By Base라는 옵션이 있는데 By Base로 옵션 변경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Base 선택한 노드랑 같은 페이스에 있는 노드가 다 잡히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체에 있는 화살표 눌려서 페이스, 엣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똑같이 원체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고 페이스로 변경을 하면 페이스에 대한 페이스를 잡아서 해당 페이스 위에 있는 노드를 일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노드는 노드를 원하는 위치로 생성해서 잡아도 되지만 Calculate 노드로 가주시면 해당 노드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선택한 Dependent 노드의 중심에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Create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노드가 생성이 되었고 Element가 생성이 되었고 Independent 노드도 그 안에 중심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리본 메뉴에서 하는 방법이랑 저희 패널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아 그리고 패널에서 하는 방법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저희 자유도 구독할 때 EOF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1, 2, 3는 X 병진, Y 병진, Z 병진, X 회당, Y 회당, Z 회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체크를 하시면 전체 6자유독의 구속이고 여기 체크를 해드라 하면 해당 자유도는 풀어주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도 좀 자유롭게 해주신 게 있는데 인디펜던트 노드랑 디펜던트 노드 차이가 뭐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인디펜던트 노드는 지금 해당 그 리디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노드를 한 번에 그 이동성을 그런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디펜던트 노드는 인디펜던트 노드에 의해서 묶여서 약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인디펜던트 노드가 기준이 돼서 디펜던트들을 좀 동일하게 거리를 유지해 주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펜던트 노드가 리디드 엘리먼트 자체가 이렇게 노드들을 다 잡으면 해당 노드들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노드에서 일단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노드를 다 잡으면 인디펜던트 노드에서 인디펜던트 노드를 기준으로 디펜던트 노드가 약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약간 디펜던트 노드를 묶어주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Calculate 노드 자동 생성하는 방법 한 번 더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노드를 Dependent 노드를 잡아주시고 여기 Independent 노드에서 화살표 마우스 좌클릭하시면 Select 노드로 되어 있어 원래는 Select 노드로 되어 있어서 노드를 직접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디펜던트 노드의 중심에 인디펜던트 노드를 설정을 해줄 거라서 이거를 바로 노드를 생성을 안 하고 Calculate 노드로 변경을 하시고 Create 눌려주시면 자동으로 디펜던트 노드가 디펜던트 노드의 중심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생 분들 해주셔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 저희 위에 리본 메뉴로 구성하는 방법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서 RB2에서 디펜던트 모드 잡을 때 보스를 하나 잡고 마우스 우클릭 by select by base로 하면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OK를 하면 바로 안 잡히고 select 이 옵션이 뜨면 여기서 베이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OK를 주면 자동적으로 또 계산된 인디펜던트 노드를 따로 선택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인디펜던트 노드를 생성을 하면 저희 셀렉터를 노드로 바꾸면 이 인디펜던트 노드도 선택을 할 수 있거든. 혹시도 뭐 자유롭게 바꾸고 아니면 그냥 엘리먼트 옵션에서 셀렉터 엘리먼트로 바꾸고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RB2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인디펜던트 노드를 잡아서 위치나 자유도를 높아 네, 그 리본 메뉴에서 생성할 때 만약에 인디펜던트 노드를 따로 지정을 안 해주면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중지 만약에 인디펜던트 노드를 지정해 주고 싶은 노드가 있으면 해당 노드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따로 뭐 없이 중간에 생성하고 싶으시면 메뉴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디펜던트 노드만 생성을 하고 인디펜던트 노드를 인디펜던트 노드 생성을 하고 나서 여기서 따로 선택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인디펜던트 노드를 따로 선택을 살리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다시 생성을 하면 지금 디펜던트 노드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노드를 디펜던트 노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인디펜던트 노드로 이동을 하셔서 힘으로 잡고 싶을 해주셔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8676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노드 아이디입니다. 개수가 아니고 대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노드 아이디를 의미하고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원제 엘리먼트를 ADD를 생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배워보았고 이번에는 자동 생성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생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량으로 1D 메시를 생성을 해야 될 때 생성할 포인트를 미리 정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커넥터라는 것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라는 것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로 살짝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는데 커넥터를 생성하고 나면 해당 커넥터의 위치에 바로 1D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커넥터의 종류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위치를 정해주는 포인트 커넥터랑 라인, 이렇게 라인의 기준으로 커넥터를 위치를 정해주는 라인 커넥터, 뭐 패스너, 에리아 등등 이렇게 뭐 볼팅 위치에 정해줄 수 있는 패스너, 에리아는 이런 면을 기준으로 커넥터 위치를 정해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 예제에서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커넥터 같은 경우도 또 색깔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커넥터도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 색깔로 나뉘게 되는데 노란 색깔의 경우는 1D 값이 적용되기 전에 커넥터입니다. 일단 커넥터는 만들었는데 아직 1D 엘리먼트 요소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게 되고 1D 엘리먼트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돼서
엘리먼트, 2D 엘리먼트를 정상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면 초록색깔. 커넥터에 뭐, 톨러런스라던가 원하는 특정 값을 편집을 했을 때 편집은 완료했는데 그게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면 파란색, 그리고 빨간 색깔은 원디 생성을 뭐 특정 조건이 맞지 않아서 원디 생성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커넥터도 초록 색깔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록 색깔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걸 리얼라이즈 한다고 저희 노랑 색깔이든 파랑 색깔이든 이런 색깔이면 아직 정상적으로 다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커넥터를 마우스 우클릭터 리얼라이즈라는 옵션을 적용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예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위치는 2-3 1D 메시 폴더 안에 frameassembly.atm 파일입니다. 일단 해당 모델은 서페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 서페이스에 일단 2D 메시를 먼저 생성을 해볼 예정이고 여기 포인트를 제가 임의로 6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커넥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 커넥터에 1D 엘리먼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파일 다 열어주셨으면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웍스에서 2-3 1D 메시 폴더 안에 frameassembly.atm 파일 작업으로 열어주겠습니다. 그 파일을 열면 지금 서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단 해당 서페이스에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메시 생성할 때는 했던 상단의 메시에서 General 2D 메시 스페이스 컨트롤 A로 다 잡아주시고 메시 사이즈는 디폴트로 그냥 10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하고 ESC 키 눌려서 나와주시면 일단 메시는 생성을 완료하였고 빨간 색깔 서페이스랑 색깔 서페이스를 연결을 해주기 위한 원디 메시를 적용을 해줄 건데 해당 그 1D 메시를 적용하기 위한 위치를 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로 1D 메시를 커넥터를 만들고 1D 메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 채널에서 진행을 할 건데 채널에서 1D 메시 클릭하시면 커넥터 가장 중간에 위에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커넥터 옵션 클릭하신 후에 저희 어떠한 그 1D 종류를 맡을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포인트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스팟으로 들어가 주세요. 스팟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럼 로케이션을 보시면 이 로케이션이 커넥터가 만들어질 위치입니다. 로케이션이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바꾸면 포인트를 기준으로 커넥터 생성할 위치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잡아주시고 이쪽에 있는 포인트 총 6개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ConnectWatt에서 컴포넌트에서 어떤 컴포넌트 두 개를 연결을 해줄 건지 체크를 해주는 그래서 빨간색 서페이스랑 분홍색 서페이스 두 개 잡아주시고 토탈 그 넘버 레이어는 세 개 층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싶으면 커넥터를 생성하고 싶으면 뭐 토탈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4개의 층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토탈 4 근데 저희는 지금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포탈 2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톨러런스인데, 톨러런스는 포인트 위치에 커넥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컴포넌트 사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떨어져 있는 위치를 가지고 톨러런스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 안 나오셔도 되고, 제가 그냥 레저를 통해서 두 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바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찍고 확인을 해보니까 3만큼 떨어져 있네요. 빨간색 서페이스랑 분홍색 서페이스가 3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다시 커넥터로 들어오셔서 한 번 나가면 다시 선택을 해줘야 돼가지고 항상 미리 톨러런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값을 체크를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포인트 잡아주시고 컴포넌트 왓에서 다시 빨간색 서페이스 서페이스 연결할 컴포넌트 두 개를 잡아주시고 아까 이 빨간색 서페이스랑 분홍색 서페이스가 3만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4 정도로 주겠습니다. 4로 주고 저희 이제 타입에서는 어떤 원디 엘리먼트로 온라인 교육생 분 중에 문의 주신 게 있어서 패널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패널이 활성화 안 되어 있으시면 상단에 뷰 탭에서 여기 패널 그러시면 패널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또 원디에서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서는 원디 엘리먼트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 웰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웰드 옵션, 뭐 리디드 엘리먼트를 만들고 싶다면 리디드, 플롯 엘리먼트를 만들고 싶다면 플롯 이런 식으로 원하는 원디 엘리먼트 종류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슈퍼 웰드를 만들고 싶어서 웰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원디 엘리먼트가 일단 포인트를 기준으로 서의 위치에 호수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처의 위치에 다 생성이 됩니다. 일단 포인트 끄고 살펴보면 커넥터가 조그맣게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잠깐 끄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커넥터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커넥터 생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커넥터를 관리해 주는 커넥터 브라우저라는 걸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브라우저는 저희 상단에 커넥터 탭에서 보시면 저희 아까 다 패널에서 진행을 했는데 포인트, 패스너, 라인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에서 포인트나 다른 메뉴들도 보면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 조그만 이런 아이콘이 하나씩 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넥터 브라우저를 여는 아이콘에 클릭해서 커넥터 브라우저 열어주시면 이렇게 커넥터 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커넥터 브라우저 뜬 거 확인해 주시고 안에 있는 탭에서 General 화살표로 열어보시면 R바로 엘리먼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커넥터가 초록 색깔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뭐 엘리먼트 타입을 웰드가 아니고 리시드로 바꾸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Shift 누르고 하면 선택이 한 번에 되거든요.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해준 3개만 타입을 리시드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단의 타입에서 리시드로 바꿔주시면 노란 색깔로 변경이 되었는데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바뀐 엘리먼트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주황 색깔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적용을 시키려면 주황 색깔 선택되어 있는 커넥터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Realize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초록 색깔로 바뀌고 이쪽에서 보면 여기 RB2로 엘리먼트가 바뀐 거 확인해 주세요. 항상 커넥터를 생성하고 나서 뭔가 조금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아래에서 바꿔주시고 초록색이 아니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얼라이즈를 꼭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엘리먼트 종류에 따라서 관리가 쉽기 때문에 원디 엘리먼트를 많이 생성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텍스트를 활용하시면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톨러런스를 4로 해주었는데 아까 빨간 색깔이랑 노란색깔이 3만큼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못 미치는 1만큼으로 톨러런스를 많이 바꾸게 되면 일단 편집을 했으니까 커넥터는 파란 색깔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얼라이즈를 해줘야 됩니다. 리얼라이즈를 해주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톨러런스 값이 1이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컴포넌트 사이가 3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톨러런스가 1이라서 커넥터 생성이 페일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톨러런스를 잘 확인해 주시고 다시 변경을 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얼라이즈 정상적으로 적용이